스위치 1득점, 실바 1득점. 강소희가 맞고 이제 실바. 오. 지금 스파이크 때릴 때 함성 보세요. 그러니까요. 아 이게 지금 물론 김세빈 선수가 너무 오른쪽으로 따라갔어요. 자 니시무 다린 드리폰이 되는 거로공사 서무일이 실바. 서브 득점 진현 실바. 서브 에이스 23개째 그리고 또 서브 이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실바 선수의 이 강력 서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. 네. 이게 그렇게 맞고 실바가 달려들어가서 유머 뭐 해결을 다 해주는데요. 그러니까요. 지금도 네. 약간 볼이 자 이런 거 살리면 분위기 가져가죠. 한화차 하지만 이러니까 끌려가죠. 도로공사 앞서는 GS칼텍 실바의 서브. 자 버텼고 아 서브 득점 지제 실바. 서브 1위 지제 실바. 위에서 지제 실바 안쪽에 들어왔어요. 네. 그리고 맞고 나갑니다. 어렵게 맞고 백코스로 지제 실바 끌어냅니다. 네 좋습니다. 지금 리시브가 흔들렸는데 김지원 세터의 그 2단 연결이 김지원 선택 어디 지제 실바 밀렸나요? 네, 네 맞고 나갔군요. 기회 앞서가는 지제 실바. 그렇습니다. 오늘은 GS칼텍스의 완전한 해결사는 실바 선수입니다. 흔들렸고 실바가 짧게 봅니다만 안쪽에 들어옵니다. 네. 이것이 이제 이도희 해설위원이 그전 세트에서 말씀드린 네. 상대가 강하게 때리니까